네,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오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마귀랑 티눈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도 사마귀가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티눈은 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곳, 그리고 많이 자극이 가해지는 곳에 생겨요. 티눈은 아니지만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들, 연필 많이 쓴 사람들이 여기 그 오른쪽 검지손가락 여기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굳은살이거든요. 이게 굳은살이 더 심해지면 티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부분, 그런 곳에 티눈이라든지 굳은살 이런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많이 가하는 그런 아치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티눈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많이 안 걷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치료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티눈이 생겨서 안쪽에 티눈 결정이 박혀서 엄청 아프게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생활 습관의 변경만으로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티눈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티눈을 계속 방치하면 아파요. 그리고 걸음걸이, 특히나 저는 티눈은 발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걷다 보면 티눈 때문에 아프죠. 발바닥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허리까지 아파서 그 전반적인 자세까지 뒤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티눈 치료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몸의 순기능을 줄 수가 있고, 반대로 티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체형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적절하지 못한 체형, 예를 들어서 척추가 휘었다든지 아니면 골반이 뒤틀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걸음걸이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압박이 가해져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발바닥 아치인데 다른 부분에 힘이 가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그쪽에 물리적인 압박을 더 많이 생겨서 굳은살도 생기고 티눈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이래서 티눈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가 백날 냉동치료나 치료를 해봤자 티눈은 좋아지지만 올바른 체형 교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상식적으로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 티눈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저는 전반적으로 정형외과나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의 그 상담을 꼭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체형 교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티눈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티눈은 웬만하면 뜯지 마세요. 뜯으면 더 자극을 받아서 더 굳은살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손톱깎이로만 깎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위생적으로 소독을 정확하게 한 상태에서 손톱깎이로 잘라내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소독 제대로 안 하고 깎아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쪽에 균감염이 일으키게 되면 항생제 써야 되고 되게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발을 좀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티눈이 생기면 이게 발이라고 치면 그 새끼발가락 왼쪽에 그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그쪽 부분에도 티눈이 많이 생기고, 이쪽 그 엄지발가락 밑에 부분 그쪽에 압박을 많이 가해지는 그쪽 부분인데 거기에 주로 많이 생기는데, 양말 바닥이라든지 신발에 약간 폭신폭신한 메디폼 같은 거 좀 덧대고 지내시면은 티눈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좀 해소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발바닥은 압박을 많이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티눈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속 시원한 방법이에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사실 냉동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 레이저 치료나 뭐 기타 다양한 뭐 점 빼는 레이저, CO2 레이저로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비보험이에요. 웬만해서 그냥 보험,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를 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냉동 치료거든요. 면도칼로 제가 섬세하게 그 불필요한 굳은 살들을 깎아내고 심이 있는 부분을 냉동 치료를 통해서 좀 얼리죠. 겨울철에 바깥에다가 채소들을 바깥에다가 두면 채소가 얼죠. 얼었다가 녹게 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지죠. 아주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 치료를 하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약국에서 파는 그 티눈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그 살을 좀 무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항상 근데 붙이고 나서 그 불필요한 살들을 깎아내야 치료가 되는데 이게 또 깎아내는 게 또 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 병원에 오시기 힘들다 그럼 티눈 밴드라든지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티눈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도움은 돼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 치료. 그리고 지금 요게 보는 게 그 냉동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크라 요 안쪽에 그 액체 질소가 담아져 있어요. 영하 한 190몇 도짜리 액체 질소가 여기 담아져 있는데 이러한 거를 이렇게 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 여기 바로 앞에다 대면은 그 국소적으로 이게 얼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면서 냉동 치료를 하죠. 근데 조금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순간적으로 쫙 얼리면 지금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얼죠?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국소적으로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점점점 티눈이 녹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냉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발에 생긴 티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발에 생긴 티눈은 압박을 많이 가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체중이 엄청 찐 다음에 티눈이 생겼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압박을 평소보다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면 이게 자극을 받아서 티눈이 생기게 되는데, 많이 안 걸어 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눈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누워 있으니까 티눈이 싹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티눈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많이 안 걸어 다니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나 최근에 체중이 급격하게 쪘다 이런 경우에는 살을 빼시면 티눈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티눈을 핀셋으로 뽑는 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엄밀하게 그 티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쪽에 그 염증 주머니 같은 게 주머니가 팍 올라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안쪽에 있는 표피낭종이고요. 이론적으로 각질이 뭉쳐서 생긴 게 티눈이에요. 그 각질은 그 밑에 있는 피부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핀셋으로 뗐다 이런 건 사실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경우에 이렇게 핀셋으로 빠지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안 빠져요. 섬세하게 면도칼로 다 깎아내고 깎아내서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이걸 핀셋으로 뭐 빼냈다, 사실 이런 거는 거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이물질 아니면 그 밑에 표피낭종이나 다른 질환이었기 때문에 핀셋으로 빠지는 거지, 사실 티눈은 핀셋으로 빠지지는 않아요. 티눈은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하다가 뭐 민간요법도 하고 그러다가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티눈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살이 많이 쪘다든지 아니면 많이 걸어 다니셨다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티눈이 확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살을 빼던지 아니면 많이 안 걸어 다니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래도 안 되면 약국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티눈고라든지 뭐 밴드 이런 거를 붙여서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거에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 그러니까 깎아내고 냉동치료하는 방법은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러한 방법을 2주마다 한 번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 티눈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티눈도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꾸준하게 그냥 병원에 오시기만 하시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드릴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